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네. 네. 아 더 억울하네. 그렇죠. 이거는 아 진짜예요? 예. 아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잘 사귀었잖아. 열흘 없으면 나가.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속해라. LH공사가 서민들한테 이윤을 챙겨가려고 하는 거. 통일을 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제도 설계를 잘못한 거죠. 아파트 단지를 표시한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청와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판교. 판교 연출하셨죠? 13년 예. 전에. 예. 예. 제가 판교 이 당시 예. 허허벌판일 때. 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들어서면 좌우에 신도시가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고가 나오고서 여기 나온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나는 4억에 분양받고 들어왔는데 이제 집값이 아파트 값이 14억으로 오른 거예요. 그 주변 네, 주변 집값이. 네. 근데 이런 임대 아파트랑 같은 풀샷에 나가면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네. 거죠.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분들을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죠. 휴거. 아, 휴거. 예, 휴거는 예, 이런 말 유명하잖아요. 예. 가슴 아팠던 인터뷰는 이제 드러내긴 했는데 휴거 소리를 들어도 좋다.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그냥 네, 거지다. 그렇죠. 예. 예. 이 집에는 명순 씨 부부와 네 명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 오기 전에 연구임대를 저거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8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섯 식구가 8평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여기 한 번 넣어보자. 그래갖고 한번 넣은 거예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면서 또 국가유공자시래요. 네.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사신 걸 보고 좀 찾아다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네. 네, 나라 돈으로 지은 아파트인데 국가유공자를 내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이 비행기 타면은 방송을 호명도 하고 예우를 갖추잖아요. 계약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집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왔지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송 만들면서. 분양 가격을 분양 시의 감정 평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파트 시가가 분양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이제 감정 평가사가 예예 예. 내는 거죠. 예. 감정 평가사들을 이제 승인해주고 관리하는 주체가 국토부다 보니까 한국 감정원. 네. 네.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LH가 야 6억 받아 내 그러면 감정평가를 6억으로 써낼 수밖에 없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최고가는 9억 4천 5천 정도 됐었고요. 24억이요? 예. 올 봄에 8억 4천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삶에서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만큼 돈을 마련할 길이 없지요. 노무현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최대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확대하고 땅값도 10% 인하했습니다. 또 건설 자금도 빌려주고 금리도 깎아줬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도 다운해가지고 조성업가의 60%에서 70% 선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그렇죠. 이것도 문제죠 사실. 네. 건설사가 다 혜택을 본 거죠. 이제 잘 아시죠? 부영. 예, 네. 부영. 이거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부영이에요. 네. 부영을 할 때 LH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 바로 LH 홍보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례를 기다려 달라.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모시겠다. 예. 공기업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에만 분양금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분양금 하면 왜 이렇게 모호합니까? 민간 사업자를 그 10년 임대라는 장기 임대 주택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차장이 이걸 할 건 아니죠. 예. 아니 뭐 홍보 실장도 있을 거고 담당 임원이 있을 거고 왜 이거는 실무자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네, 시청자 여러분, LH가 이렇습니다. 차장을 앞세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건 아니죠. 예, 이거 저 PD 측에서 이런 경우 좀 처음 봤습니다. 건설사들은 애당초 국가로부터 땅값과 세금, 자금 지원 면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값이 약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분양 방식으로 엄청난 폭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제가 부영 이중근 회장의 동업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10년 분양 전환을 만들 때 부영 이중근 회장께서 실력을 많이 행사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럼 부영이 많이 수주를 했어요? 예, 부영이 판교에 지은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아, 이 공공임대주택? 예, 꽤 있죠.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그 부영이 지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방송에서는 LH만 했었고요. 아, 부영이 지은 게 또 있으니까. 예, 예, 부영이 지은 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부영이 지은 거는 부영이 분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일까 좀 했는데 사실이 예. 아니길 바라겠네요. 예, 사실이 아닌 걸 바라고 이제 방송에 내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갔고는 이제 그 어차피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국토부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토부 관계자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셔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분 좀 반성하고 좀 말미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 방송한 보람이 있구나. 그걸 보고서 예. 지난 총선에서 분양 조건을 5년형으로 바꾸자고 공약한 김병관 의원. 제출된 개정안이 위원회 소지가 있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책에 관심을 보게 된 이유는 잘 살펴보니까 이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제도 자체는 한남더일이라든가 나인원 한남 같은데 그런 최고급 주택에서는 제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은 돈이 되고 여력이 있으니까 한남더힐 네. 분양가 네. 상한제를 안 받겠다고 네. 임대료 갔잖아요 네. 지금 네.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 제도로 되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이제 거기 지금 감정평가에도 구속되고 그런 거 아신가요?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그걸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네. 거기도 4년 있다가 분양한다고 네. 그러던데 이제 네. 분양하게 되면 네. 이제 감정평가일 대로 하겠죠 이제 거기도 네. 여기서는 이제 주민들이 순간 분개를 해서 경기 본부의 문을 부셨거든요. 근데 이 컷이 되게 제가 이 컷을 굳이 골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인터뷰에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피가 맺힙니다. 피가 맺힌다고 호소를 하신 다음에 여기 뒤로 물러서라고 하니까 조용히 물러서니까 그냥 예, 체념하듯이 이렇게 물러서는 게 너무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호소를 하고 싶은 건데 순간 이제 흥분해서 문은 부셨지만 부셔놓고 그냥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또 문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지금 들어와서. 예. 애쓰는 만큼 결과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가. 이거는 김병관 의원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럼 이분은 아까 차장님보다는 좀 높은 사람이겠네요.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예. 밝혀도 될까요 이거? 한 국장급? 처장님. 처장급. 예. 지금 이분들은 요구하는 게 계약서를 좀 바꿔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네.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약서 좀 바꿔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계약서는 무조건 못 바꿉니다. 아니 네. 계약서 바꿀 수 있죠. 계약서 왜 못 바꿉니까? 네. 갑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지. 네. 왜냐? 네. 조건이 변화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에이, 그걸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걸. 저는 그런 충분한 해명이 있다면 다 반영해 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지를 보내고 제가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한테 아니 대놓고 얘기했어요. PD수첩이 국토부 펜팔 친구냐고. 왜 자꾸 편지를 보내냐. 편지 보내지 마라. 얼굴 좀 보자. 네. 국토부가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돈은 못 깎아주지만 돈을 꿔주겠다. 네, 꿔주겠다. 10년 이내 납부. 아, 네. 5억을 10년 이내 납부하려면 5천만 원씩. 네. 연 5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작가 어떻게 갚아요, 그걸?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국토부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아, 그렇지. 네.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임대 기간을 최대 8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8년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주민들은 이것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하남 같은 데라든지 과천 네. 같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게 지금 네. 분양하고 있죠. 시세 대비만 60%에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민간택지도 해준다는데.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인터뷰 때 저의 현란한 드리블이 나오죠. 네, 점점 몰아가는. 네. 판교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민간택지에 지어진 겁니까? 공공택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고 그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10년 임대는 이제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잖아요. 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0년 임대주택이고 임대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니까 임대주택의 성격과 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지 분양주택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분양하는 주택은 아니죠. 네. 저도 이게 무슨 소리야 했어요. 네, 저도 이분 되게 예. 이게 그러니까 요지는 겁니다. 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데 분양 전환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인데 저도 잘 예. 10년 임대 후 분양이잖아요. 그럼 분양주택이잖아요. 시점의 차이가 있다지 않습니까? 분양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은 다르다. 예. 카테고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아주 잘 해석을 예. 하면 예.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분양이라는 행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분양주택 그래도 분양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분양전환도 분양이잖아요. 그랬더니 분양전환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인터뷰예요. 시청자들께서 해석해 보시라고 일부러. 네. 그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10년 임대는 이제 분양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잖아요. 분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0년 임대 주택이고 임대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까? 임대 주택의 성격과 자가 취득하는 분양 주택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지 분양 주택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분양하는 주택은 아니죠.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분양 날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누워서 여기 끝까지 안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딱 한 가지는 네가 죽든지 내가 우리가 죽든지 사생결 달래야지. 그 이분은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여기 이 아파트에 들어오셨고 청약을 부으셨대요.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청약권이 상실돼요. 청약통장 아 그래요? 네. 청약통장 다시 못 써요. 아 나 그거 네. 몰랐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엄청 손해인 건데 그럼 그거 그분 이분들한테는 엄청나죠. 이분들 지금 분양가 상한제 그냥 분양 받으시면 되는데 네. 그러네요. 이분들 다 특별공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공급도 이제 상실되는 거고요. 한번 받았으니까 이거. 아 그래요 이게? 네. 네. 아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아 더 억울하네. 그렇죠. 이거는. LH에서는 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청약은 깨지면 다시 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 이분이 70세인데 10년 또 보면 80세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지.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국토교통부도 그거는 좀 야 아니 그거라도 해제해줘야겠다. 차라리 그거라도 해제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청약통장을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 네, 이거는 진짜 아니죠. 예. 네. 아예 퇴로를 막아놨다니까. 네. 이분들이 네. 싸게 지금 주택을 갈 그 퇴로까지 막아놓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청약통장까지 네. 없앴으면. 아, 더 충격적인 얘기가 빠졌는데요. 주민들이 재산세도 내셨어요. 재산세 누가 냅니까? 아, 진짜예요? 예. 그 임대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재산세 항목이. 국토부 보도자료 이 정책 설계 때 국토부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희한한 제도를 만들었네. 모든 세금을 임대료에다가 다 임대료 50만 원, 월 50만 원. 아, 이상한 제도네요, 네, 관리비 진짜. 합쳐서. 네.
그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건데. 예. 그럼, 근데 분양 전화 주택이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또 안 해준대요. 오, 진짜 희한한 제도네요 이게. 이 제도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국토부와 LH에게. 첫째, 시끄러운 철거민들 10년 동안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치. 둘째, 시세 가만... 차익은 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국가 범죄 행위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취재는. 말씀하신 대로 수용소.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성서의 구절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심는 자는 회오리 바람을 만나게 된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뒷 얘기를 네. 네. 어떻게든 뭐 네. 녹여서 다시 한번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한번 그 특집을 한번 네.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임재현 PD가. 그럼 국토부라 이제 원수 되는 건가요? 네,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여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놨다가 막 살게 잘 살게 해준다고 말만 구호만 앞세웠지 이거는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은 네, 엄청 고맙겠습니다.